단 한 달 사이에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외출하기 싫어질지도 모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학교와 교회, 카페와 같은 사람이 밀집되기 쉬운 장소가 폐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소들이 위험하다는 것은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통제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와 식사를 하거나 회사에서 일할 때, 지하철로 출퇴근을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은 얼마일까요? 2020년 8월에 발표된 미국 연구진의 과학적 성과를 근거로 이 질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바이러스의 감염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침방울을 통해서만 발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하는 환경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환기가 얼마나 잘 되는지가 바이러스의 감염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장소에 크게 좌우됩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 모임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많이 노출됩니다. 전체 인구의 0.1%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을 때 당신이 실내 모임을 3시간씩 20번 참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사람이 적당히 있는 장소를 방문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은 51%입니다. 만약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 방문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94%입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잘못된 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이 숫자는 카페와 교회, 각종 소모임을 왜 중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확실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마스크를 쓴다면 상황은 조금 나아지지만 여전히 실내 모임은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적당히 사람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면 22%의 확률로 감염되며 사람이 밀집된 장소라면 63%의 확률로 감염됩니다. 전 국민의 1%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일반적인 성능의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실내 모임에서 감염될 확률은 각각 90%와 99%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을 때 이전처럼 좁은 실내에서 대면 모임을 진행한다는 건 극도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실내 대면 모임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의 효과입니다. 일반적인 성능을 가진 덴탈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도 실내 모임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성능과 과학적 원리에 관한 내용은 영상의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적절한 환기와 보통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무실은 실내 모임보다는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매일 오랜 시간 있어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구의 0.1%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3시간씩 20번 일한다면 8%의 확률로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인구의 1%가 감염되어 있다면 사무실 출근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52%입니다. 마스크를 쓴다면 상황은 조금 나아집니다. 그 확률은 각각 3%와 23%입니다. 이 수치는 실내 모임보다 낮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숫자는 코로나 유행 시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교실은 한 명의 교사가 말하고 학생들은 듣는 공간입니다. 수업만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실내 모임과 사무실보다는 안전한 편이죠. 이전 예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3시간씩 20번의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0.1%의 인구가 감염되어 있다면 당신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5%입니다. 1%의 인구가 감염되어 있을 때는 40%의 확률로 감염됩니다. 덴탈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이 확률은 각각 2%와 16%로 줄어듭니다. 이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면 수업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수업과 같은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하철은 환기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사람 간 대화가 많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위험할까요? 0.1%의 국민이 감염되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통 수준의 혼잡도인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지하철에서는 2%, 매우 혼잡한 지하철이라면 5%로 확률이 상승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감염될 확률은 각각 0%, 1%, 2% 수준입니다. 만약 1%의 인구가 감염되어 있다면 마스크 미착용 시 각각 4%, 14%, 37%이며 마스크 착용 시에는 1%, 5%, 15% 수준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은 혼잡도가 높을수록 감염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재택근무와 유연 출근, 외출 자제와 같은 방식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자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전 국민의 0.1%가 감염되었을 때 한 달 동안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은 얼마일까요? 당신은 사람이 매우 붐비는 지하철로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3시간 일하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다시 사무실에서 3시간 일한 후 매우 붐비는 지하철로 퇴근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즐깁니다. 이런 일상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늘 해왔던 것입니다. 한 달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은 6건의 확률로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35%입니다. 따라서 인구의 0.1%가 감염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전의 생활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좀 나아질까요? 물론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한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을 6건의 확률로 계산해보면 15%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0.1%의 국민이 감염되어 있다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 인구의 감염률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거리두기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런 생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오히려 바이러스의 위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전염병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사건이 벌어진 후에야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류는 더러운 물을 통해 콜레라가 전파된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상하수도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에서야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위험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치와 확률은 우리의 이성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과학이 이성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제시된 확률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온라인 매거진에서 우리가 직접 변수들을 입력해보고 그 변화를 그래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조건들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거나 변경하고 싶다면 해당 연구진들이 만들어 놓은 엑셀 시트를 받아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팀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료들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오그래픽의 연구 기사 링크는 댓글에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연구를 진행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각종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입니다.